안녕하세요, 스피카입니다. 오늘은 블랙홀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안무 설명 영상이 좀 길죠. 그래서 제가 속성으로만 빨리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. 이건 미리 찍어놓은 영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안무 영상에서는 짧아진 머리와 함께 직접 영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속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고! 초반에 페달링 힘차게 밟으시다가 W자 V업이 들어갈 거예요. 잘 보세요. 리딩까지 잘 보세요. 초반에 WV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. 이 V업은 초반부터 중반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들어갑니다. 이 다음 바운스 하다가 아셔야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게요. 이렇게 오른쪽 왼쪽 앞 웨이브 진행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싱글 들어간 다음에 메인 안무 들어갈 거예요. 자, 안무 설명 가봅시다. Go. 야, 이 오른쪽 안무는요, 총을 두 번 빵빵 쏜 다음에 카우보이 모자를 쓰는 건데, 모자를 이렇게 한 번 쓸어서 손을 머리 위로 돌리면서 모자를 쓰고 바로 거부할 수 없는을 표현하면서 싱글을 들어가고 바로 왼쪽 안무 들어갑니다. 왼쪽 안무 한번 봐보시죠. 설명할 수 없는 이 감정은 뭘까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느린 화면을 보시면은 이 감정은 뭘까를 감정을 이렇게 딱 꺼내서 뭘까요?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손으로 바로 한순간 너의 곁으로 표현하시고 싱글 가시면 됩니다. 음악 소리와 함께 연속으로 봐볼게요. 자, 여기서 2절 끝나고 WV업을 들어간 다음에 바로 3절 메인 안무 들어가는데, 3절은 메인 안무가 두 번 연속이에요. 이 안무를 두 번 연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. 아시겠죠? 가봅시다. 마지막은 WV업으로 마무리할게요. 네, 이 블랙홀트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사랑을 빠졌는데 거기서 아찔하고 막 판타지하게 한 번에 그냥 순간에 훅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. 그래서 너에게 이끌려가고 있어 이런 건데, 총을 빵빵 쏘면서 이 총을 쏘는 거는 사랑의 총알을 빵빵 쏜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모자를 쓰고 거부할 수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.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이 감정이 뭐지? 후! 이런 느낌이거든요. 아시겠죠?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NG 보러 갑시다. 좀 더 빨리 해줘요. 30? 할 수 없는 이 감정을 빼내서 뭐야? 나나나나 이거 뭐야?
줘봐. 아니 지금 여기 설명 거부할 수 없는. I wanna let the light come into my world. I wanna let the light.